네, 일단은 정말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날씨를 경험해본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네, 내가 인기가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인기가 많았으면 여름 페스티벌에 몇 군데 출연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가 참 여러분들 체력에 맞게 내리막길 걷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오는 순간에도 분명히 허덕거렸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위안을 드리고 위로가 되는 마지막 팬미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게 저희가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 민망하고 무한하고 게다가 저번에 그 하이퍼추애를 할 때는 진짜 팔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계속 오른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45분 했나? 40분 했나 했는데 팔이 떨어진 줄 알았고 그 속사정은 모르신 채 반가운 마음에 강 스매싱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와, 손바닥 불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이번이 마지막으로 무조건 해야겠다. 대신 오늘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사실 오늘 카메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거 좋아하실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스텝회의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관객석도 좀 비추자 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다가 지금도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분명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할 거다 우리 관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비추지 않기로 최종 스텝에 결정했습니다. 이게 좋을 일이? 자,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얼굴 보고 싶다 할 때는 줌을 당겨서 여러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OX 퀴즈의 어떤 변별력을 위해서 필요할 때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얘기는 뭐 앞으로도 많이 할 테니까 나머지 얘기를 허윤식 씨에게 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승원 밴드의 또 다른 주인공 우리 밴드 멤버들과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내 부탁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업로드를 하시는 거는 자유롭게 하시되 노래 영상, 공연 영상은 좋습니다만 멘트하는 영상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올리지 않아주셨으면 하고 좀 그래야 좀 더 우리가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뭐 양해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왜냐면 오늘 진짜 찐팬들만 오신 그렇죠 날이니까 예예예 예. 제가 또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거든요. 이부가 MBC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그만! 너 와인이랑 빵 많이 얻어먹을 수 있었어? 내가 얼마 전에 청문회를 보면서 빵을 나눠줬다고 받은 사람은 없긴 한데 너도 뭐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저도 성순당 참 좋아하는데요. 참 얻어먹지는 못했고요. 일단 요런 것 때문에 멘트는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비밀로 하십시다. 아시겠죠? 예. 자,